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디아십니다. 오늘은, 네, 맞습니다. 21년 4월 가성비 노트북 추천드리는 1일이죠. 1일 대학생 사무용 가성비 노트북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추천드리기 전에 저는 윈도우가 깔려있지 않은, 네,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대학생분들이라면 무료로 윈도우 10 키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확인해서 무료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윈도우가 설치는 공짜예요. 인증이 유료지.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고 우선은 인증받기 전까지 그냥 쓰셔도 되긴 해요. 그래서 윈도우 설치하는 방법, 인증이 아니라 설치하는 방법도 여기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 전제로 깔고 갑니다. 돈이 여유가 있고 꼭 윈도우가 필요 없는 분들, 게임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네, 맥북 에어 M1 요거 사세요. 요거 좋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제품부터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AS가 걱정이다. 난 무조건 대기업 제품 사야 되겠다 라고 사시면 LG전자 울트라 UI 사시면 됩니다. 13인치 나름 컴팩트한 사이즈의 인텔 i3 10세대 101206 들어가 있고요. 8기가 램에 256기가 SSD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가 1.3kg로 꽤나 가벼운 편이에요. 꽤나 가벼운 편이고 LG 제품인데, 예, 63만 9천원 밖에 안 하는, 예, 나름 가성비 좋은 가벼운 대기업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드웨어 구성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플레이 가능한, 네, 요 정도 롤은, 네, 뭐 최하옵으로 하는 그런 수준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제품. 하지만 뭐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문서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쓸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제품. 가성비를 위해 패널을 포기했다. 예, TN 패널이지만 라이젠 5 4세대 라이젠 최신 CPU 루시엔 5500U가 장착이 되어 있죠. 5500U. 나름 헥사코어. 예, 코어가 6개다. 예, 멋있죠? 자, 램 같은 경우는 4기가이기 때문에 필히 업그레이드 하는 걸 강추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SSD 256. 하지만 가격은 엄청 저렴한 46만 3천원이다. 어마무시하죠. 요 앞서 제품, 그러니까 요게 63만 9천원이잖아요. 되는 거 봐요. 요거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네, 요 제품, 레노버, 요 제품이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걸 알 수 있죠. 예.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패널이 TN 패널입니다. TN 패널이 뭐냐? 시야각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아래로 본다든지, 이게 좀 기울여서 보면은 색이 많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영상 감상용으로는 좀 추천드리기 어려운 그런 제품. 하지만, 성능은 빠방한 그런 제품. 네. 램 추가하면 요거 쑥쑥 더 올라가니까, 네. 램 추가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제품. 자, 다음 제품은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요 제품인데, 네, 앞서 제품 AMD 4세대가 아닌 AMD 3세대를 좀 뒤늦게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4세대와 3세대의 차이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습니다. 한번 성능 비교한 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쭉쭉쭉쭉 내려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5500이 100%라고 치면은, 예, 4500U는 91%, 약 9% 정도 차이가 난다. 근데 요게 막 체감할 정도의 차이냐라고 저는 생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코어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정말 애지간에서는, 네, 이게 성능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가격이 48만원으로 앞서 제품보다 비싸죠. 2만원 정도 비싼데 이유인즉슨 얘는 IPS 패널이에요. 패널이 광시야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TN 패널, 요거 시야가 안 좋은 패널이 아닌 시야각이 좋은 패널. 그래서 영상 감상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램이 4기가죠. 그래서 요 제품 또한 램을 추가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 봅니다. 자, 다음 제품. 자, 이제 가볍게 들고 다니는 제품을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 한성 언더케이지 TFX445A50. 제가 산 그 제품입니다. 제가 사서 직접 리뷰까지 했어요. 리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요 제품 1.1kg대 아주 가벼운 제품입니다. 라이젠 5 3세대. 3세대긴 하지만 요 제품은 H 계열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4600H. H이기 때문에 요 제품은 뭐 앞서 5500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이 퍼포먼스 CPU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kg의 가벼운 무게, 네, 가벼운 무게를 장착하고 있는 그런 제품. 제가 리뷰하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정말 만족스러워요. 네. 73만 9천원이 전혀 아깝진 않습니다. 저는 69만원에 사긴 했지만, 네, 리퍼 제품이라서. 아무튼 해당 제품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롤 정도는 충분히 플레이 가능하고, 저는 솔직히 요즘은 로스트아크 하고 있어요. 내장 그래픽을 로스트아크가 돌아간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하죠. 예. 자, 이제 마지막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가벼운 것도 좋지만 나는 게임을 좀 더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에이서 스위프트 3X 요 제품 추천드려 봅니다. 요 제품은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이리스 XE 맥스라는 인텔에서 만든 외장 그래픽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 요 외장 그래픽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GPU 비교해보면은 우선은 GTX 1050 그리고 MS 450 그리고 여기 맥스 GPU 쭉 비교를 해보면은 어딨냐 여기 있다. 네, 이렇게롬 나옵니다. 그래서 GTX 1050이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MS 450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100% 얘는 두 개는 동일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뭐 삼성에서는 요거 달고 나서 뭐 그래픽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요거보다 더 나은 그래픽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 추가적으로 얘는 썬더볼트가 있습니다. 썬더볼트가 되기 때문에 USB 뭐 PD 충전이라든지 그런 거 다 지원을 하면서 외장 그래픽 별도 eGPU 연결을 해서 더 나은 게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돼요. 해당 제품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8기가 256 SSD 그리고 16기가 512 SSD 이렇게 있으니까요. 구매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야 씨 가격이 그새 올랐어? 아닌가? 아 가격이 그새 올랐네요. 제가 이거 방금 만든 건데 네 아무튼 빨리 사시길 바랍니다. 이거 좀 수정해놔야 되겠다. 품절 임박이네요. 네,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사는 걸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유로코롬에서 총 5가지 제품 골라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은 대기업 제품 가볍게 들고 다니는 대기업 제품 저렴한 거 원한다 그럼 요 제품 사시면 되고요.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싼 게 좋다 그럼 요 제품 그리고 아 난 싼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영상 감상 영화 같은 거 많이 볼 거야 그럼 요 제품 난 많이 들고 다니고 싶어 그럼 요 제품 나는 게임도 하고 싶어 그럼 요 제품 요렇게 추천드려 보아요.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 뿌려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